나중에는 아까 그 지금 하신 게 라스 게하더 주법입니까? 네. 라스 게하더 주법. 좀 천천히 보여주실래요? 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라스 게하더 주법입니다. 중간에 속주가 한번 잠깐 나왔었죠? 네.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 다시 보고 싶어요. 제요? 네. 와, 정말 환상적이에요. 본인들도 다른 기타리스트들 연주하는 걸 보고 참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영향받은 팀이 있어요?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라고. 로드리오?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 네. 네. 저 그분들한테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멕시코 출신의 부부 기타리스트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는 강렬하고도 속도감 넘치는 연주로 기타의 새로운 매력을 뿜어내는 듀오입니다.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분들을 연주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냥 너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이유가 너무 많아서? 네, 또 딱히 딱 하나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팀이 정말 유명한 곡들도 참 많이 녹음하셨는데 영화음악도 녹음하신 적이 있었죠? 그. 네, 캐리비안의 해적 이번에 녹음을 하셨어요. 캐리비안의 해적, 바로 그 음악이죠? 짠짠 짜라잔짠 짜라잔짠 짜라잔. 네, 바로 그 음악입니다. 오늘 저희도 이 곡을 직접 이 필러스 기타 쿼르텟과 함께 연주를 해보기 위해서 저와 또 그 사중주, 현악사중주단이 함께 연주를 할 거예요.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있던 그런 상상들이 단순히